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쌍용자동차 전문 리뷰어 굿맨 양승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 도로에서 출근을 하는데 지나가다가 또 티볼리가 있길래 돌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대로 살펴보지 못해서 이번에 아주 제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일단 그릴이 기존에는 이렇게 일자로 들어갔는데 이 그릴이 일자로 들어갔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티볼리는 이렇게 라인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일자로 와서 그릴 있는 마크 있는 부분만 이렇게 동그랗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윙 엠블럼이 원래 티볼리에서 옵션으로 넣을 수 있는데 원래는 쌍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 쌍용 마크가 들어가는데 이번 티볼리에는 이제 순정으로 이 윙 엠블럼이 옵션에 상관없이 채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를 볼게요. 라이트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에서 전구를 볼 수 없게끔 이제 LED 다 반사식으로 되어 있고요. 요 위에가 데일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상향등이고 여기는 전조등인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안개등, 코란도랑 똑같은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크게 변한 게 없고요. 그리고 본넷에 이렇게 원래는 요 라인이 그냥 요렇게 여기까지 다 이어져 있었거든요. 요 튀어나온 라인이 잘 안 보이는데 요게 여기서 이렇게 꺾였어요. 코란도도 이렇게 꺾여서 코란도랑 거의 동일한 그런 본넷 형상을 하고 있고, 측면을 한번 보시면 휠부터 한번 볼게요. 금호 타이어에 솔루스 TA31이라는 타이어가 껴져 있는데 뭐 그렇게 썩 나쁜 타이어는 아닙니다. 저도 껴봤던 타이어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로 50, 18 18인치네요 휠 디자인도 동급 중에서는 뭐 괜찮은 것 같고요. 측면에서 보이는 커다란 변화는 없습니다. 측면에서는 요게 바로 보여요. 요게 아주 잘 보이죠. 요게 이제 테일램프 후미등이 변한 건데, 후면 먼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여기에 요렇게 트렁크 라인이 아주 엣지가 아주 엣지 있게 나왔거든요. 요 각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여기서 비가 물이 떨어지면은 요 엠블럼에는 닿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요 엣지가 옆에서 보면 굉장히 그 이렇게 코 수술을 또 잘못했을 때 약간 들찬 코가 된 것처럼 그런 형상이 보여요.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 악당, 캡틴 아메리카에 나왔던 그 악당이 생각나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여기에는 기존 티볼리에 없었던 라인이 또 하나 이렇게 움푹 들어간 라인이 하나 추가돼서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트렁크가 보이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하단부에는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크게 변한 게 요 테일 램프인데, 기존에는 요렇게 한 줄이었어요. 요렇게 한 줄이고 요 깜빡이랑 후진등이 굉장히 좀 큼지막하게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요 테일램프가 두 줄이 되고, 그러니까 요 두 줄은 미등입니다. 요 가운데 있는 게 브레이크 등이고, 그리고 깜빡이랑 후진등이 굉장히 작게 들어가 있어요. 요 두 개가 이렇게 밖에서도 보이는 전구라서 좀 그 점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안 보이게끔 해서 그냥 전구를 넣어도 안 보이게끔 하면은 그게 좀 괜찮은데, 아,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 테두리 라인으로 이렇게 크롬 비슷한 그런 라인이 좀 들어가 있어서 이 테일램프가 더욱 독보적이게 보이게 하고, 쌍용에서는 이 테일램프를 이만큼까지 굉장히 좀 길게 뽑고 싶어 했었나, 그건 이제 자동차 법규상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밖에 못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쌍용에서는 한쪽에만 엠블럼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TGDI라는 엠블럼이 이렇게 조유석에 있습니다. 보통 여기 안에 보시면 저기 사륜 엠블럼이 있는데 저 포트로닉 엠블럼이 운전석에 있거든요. 근데 또 티볼리에는 요 TGDI라는 엠블럼이 조유석에만 있습니다. 요것도 하나 더 사서 반대쪽에 붙이면 예쁠 것 같아요. 네. 연비가 4등급인 걸 보니까 이 TGDI가 의미하는 건 가솔린입니다. 예, 복합 연비가 11.4. 이게 썩 좋은 연비는 아닌데
그래도 복합 연비가 저렇고 고속도로 연비는 저보다 훨씬 잘 나오겠죠. 이제 실내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게 신차라서 그런가 여기 보호필름이 여기에 있네요. 여기에도 보호필름이 있는지 몰랐는데 보호필름을 제거하세요 라는 필름이 있습니다. 자, 실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티볼리까지도 클린실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쌍용은, 그러니까 쌍용의 전 라인업은 다 클린실 도어입니다. 이렇게 네, 전체가 열리는. 그리고 도어 스텝도 굉장히 낮아서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예, 도어 트림부터 보시면 약간 카본스럽게, 그런 가죽도 아니고 인조가죽, 카본스러운 인조가죽을 대어놨는데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스피커가 여기 있고 여기도 트위터가 있네요. 보통 수입차에도 여기는 공갈 트위터고 모양만 있고 트위터가 없는데 여기 밖에서 볼 때도 트위터가 보여요. 영상에는 잘 안 보이는데 보이죠? 트위터가 있어요. 도어 캐치의 크롬이 이렇게 손톱으로 탁 하면은 딱 까질 것 같은 그런 크롬으로 되어 있어서 예,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플라스틱이고 여기에 이렇게 사이드에 원래 크롬 몰딩이 들어가는데 얘는 크롬 몰딩이 안 들어가고 그냥 몰딩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움푹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것도 괜찮네요. 컵홀더는 여기 500ml, 1.5L 이렇게 두 개 있고요. 이 차량의 옵션 등급은 잘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 같습니다. 여기 전동 시트도 있고 럼버 서포트까지 있어요. 이런 소형 SUV급에서 럼버 서포트까지 있는 거는 좀 흔치 않은 일이죠. 버튼이 좀 많이 빠졌네요. 그래서 핸들 열선까지 있고요. 여기 언덕 이렇게 경사로 내려갈 때 이렇게 좀 천천히 내려가게 하는 기능도 있고, 핸들에는 여기 하이그로시가 또 들어가 있네요. 핸들이 D컷입니다. 핸들이 D컷이고요. 네, 버튼이 그래도 다 들어가 있어요. 계기판은 보니까 그 코란도에 들어가고 티볼리 좀 옵션 풀업에 들어가는 네, 코란도나 티볼리 풀옵션에 들어가는 그 블레이즈 코핏 그 계기판이 들어가지 않았네요. 근데 저는 뭐 계기판이야 딱히 상관이 없어서 괜찮은데요. 그리고 여기 위쪽에 이제 스피커가 들어가고요. 네. 와, 여기가 진짜 제대로 변했네요. 진짜 제대로, 와, 진짜 예쁘게 멋지게 변했습니다. 여기도 다 이렇게 버튼식인데, 이 버튼식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요. 터치식보다. 그리고 여기 다이얼에도, 다이얼 테두리로도 이런 다 오돌토돌하게 이런 무늬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만질 때 되게 느낌이 좋아요. 되게. 통포 시트까지 다 있고요. 여기 드라이브 모드도 셀렉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여기 뭔가 있을 텐데 뭔가 빠졌네요. 그리고 요게 이제 현대기아에서도 나오고 요즘 쌍용에서도 나오는 순정 시가잭인데요. 이 순정 시가잭에 여기 보세요. 쌍용 마크 있죠. 예. 이 순정 시가잭의 용도가 그냥 순정 시가잭인데 이게 금액이 진짜 비싸더라고요. 이게 2만 얼마나 해요. 와, 그럼 진짜 비싼 거거든요. 보통 애프터마켓에서 이런 거 한 2,000원이면 사는데, 물론 이렇게 좀 괜찮은 거도 한 만원 안 되게 사는데 얘는 2만원이 넘습니다. 현대기아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나오고요. 요 마크만 달리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5V에 2.1A짜리면 좋은 거긴 하거든요.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도 빠진 것 같고요. 옵션이 조금은 빠졌네요. 여기 컵홀더 모양은 뷰티풀 코란도랑 똑같습니다. 예, 요렇게. 요런 모양.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없고요. 여기에 저번에 보니까 여기 뷰티풀 코란도 그 무드등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가네요. 그래도 뭔가 이 사이버틱한 그런 무늬가, 일정하지 않은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차량 전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하이패스 여기 있고, 예. 요 위에가 조금은 예, 좀 아쉽네요. 요 마감이랑 예,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고요. 선바이저에
예, 여성을 겨냥한 이렇게 큰 거울. 되게 커요. 거울 되게 크고 보조등도 있고요. 예, 2열로 한번 타보겠습니다. 네, 2열입니다. 예, 문 열리는 각도가 거의 90도 가깝게 열리기 때문에 타고 내리기 굉장히 용이합니다. 2열에도 스피커가 적용되어 있고요. 아, 참, 이 차는 사륜 옵션도 빠진 차량 같습니다. 네, 2열에 송풍구도 없네요. 그러니까 옵션이 썬루프도 없고 뭐 그런 걸 보니까 옵션이 크게 많이 빠진 차량 같긴 한데 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그리고 2열에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2열 룸등에는 뭐 보통 버튼 안 넣거든요. 원가절감으로. 근데 버튼이 있고요. LED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차량은 또 이렇게 LED를 좀 많이 넣네요. 쌍용, 특히 쌍용에서는. 저는 노란 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차에서는 이 하얀 등이 너무 눈에 부시고요. 이 시트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요 스티링이 있어서 여기다 뭐 책 같은 걸 껴놓을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많이 담아놓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차라리 그냥 이렇게 수납함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레그룸은 앞쪽이 지금 굉장히 많이 뻗어 있어요. 뒤로 굉장히 많이 뻗어 있거든요.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셔도 화면으로만 보셔도 굉장히 뒤로 많이 밀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레그룸은 전혀 뭐 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발까지 아래쪽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요. 발이 전체 다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넓습니다. 가운데도 여기 이렇게 올라온 게 없어서 예, 올라온 게 이렇게 신발 한 단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돼서 가운데 타는 사람도 전혀 뭐 불편함 없을 것 같고요. 이제 트렁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트렁크는 여기서 열 수 있어요. 당연히 전동 트렁크가 아닌 점이 좀 아쉽고요. 후방 카메라가 여기 달려있네요. 네, 트렁크는 뭐 그냥 그 이 동급의 그런 수준의 트렁크고요. 여기 트렁크를 위한 이런 등도 들어가 있고 이 수납 공간이 여기 한 번 있고 이쪽에 또 한 번 있어요. 그래서 두 개예요, 수납 공간이. 또 여기에 시가잭이 또 있고요. 여기 또 아 여기 이렇게 스티링이 있네요. 여기 세차 수건 보관하기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또 저런 배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시트를 접을 수가 있어요. 네. 여성들이 이 트렁크 문을 닫기에는 조금 이 높이가 높아 보입니다. 한 160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높이에요. 그래서 여성을 많이 타겟팅으로 하는 이 티볼리의 특성상 트렁크의 높이를 요만큼씩 조절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애초에 요만큼으로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티볼리가 여성을 타겟으로 한 차량이잖아요. 근데 이 트렁크가 제 키가 정확히 169, 뭐 170, 컨디션 좋으면 171까지도 올라갔는데요. 트렁크 높이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160이면은 이 정도. 약간 까치발을 들러야 보일 정도. 그러니까 이게 여성 타겟인 점으로 볼 때 이 트렁크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이 정도면은 160, 뭐 150 초반도 있잖아요. 여성분들은 150 초반이면 150 초반의 키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원래 높이는 너무 높아요. 그 점만 조금 수정됐으면 좋겠습니다. 트렁크 높이의 비교를 돕고자 제 차를 잠시 주차를 했어요. 이 루프 높이를 보시면 티블리가 아주 약간 높습니다. 약간 육안으로 볼 때 약간 차이고요. 이 루프 랩을 빼고 루프의 차이만 봤을 때는 거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네, 트렁크의 높이만 봐도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데 얘는 약간 이렇게 손끝으로밖에 닿지 않아요. 그리고 높이도 얘는 이렇게 닫아야 되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팔을 좀 꺾고도 닫을 수가 있어요. 얘는 우리 키가 좀 그 작은 우리 와이프 뭐 친구들이나 봐도 얘 닿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높아요. 많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굳이 이게 높이 열릴 이유는 없거든요. 뭐 지하주차장이나 그런 데서도 이게 높이 열려서 좋은 건 없어요. 이 정도 높이가 딱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얘를 유격을 한 조정해서 한 요만큼 정도 이
이게 넓다고 해서 뭐 짐을 더 실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자, 더 이해를 돕기 쉽기 위해서 트렁크를, 폴란드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자, 볼 때 요 쇼바가 티볼리랑 똑같은 쇼바가 쓰여진 것 같은 폴란드인데요. 높이가 티볼리보다 확실히 낮습니다. 티볼리는 여기가 제 손이 이만큼만 닿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닿아요. 여기도 이렇게 닿고요. 자, 닿고. 다음 이제 티볼리 에어. 그러니까 군 티볼리죠. 티볼리 에어로 한번 가볼게요. 네, 보세요. 티볼리 에어도 살짝, 폴란드보다 살짝 높긴 한데, 그래도 얘도 낮습니다. 근데 또 티볼리에서 좋아하는 점은, 티볼리 에어는 여기 손을 이렇게 넣어서 문을 내가 이렇게 닫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닫게 되면은 여기에 손이 이렇게 닿아서 닫힐 수가 있어요. 근데 티볼리 에어는 이런 이제 단점을 보완해서 여기서 이렇게 닫을 수 있게 여기 이렇게 손잡이를 넣었어요. 저 티볼리는. 그게 좀 장점이죠, 티볼리가. 이제 렉스턴 한번 볼까요? 렉스턴은 차고가 굉장히 높아요. 열리는 소리부터 다르죠? 네,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티볼리, 아까 티볼리 에어에는 이렇게밖에 못 닫는데 티볼리는 이렇게 닫을 수 있어서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닫으면 되니까 얘는 전동이라서 이렇게 이제 보셨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티볼리가 트렁크가 많이 높아요. 네, 베리뉴 티볼리, 베리 새로워진 베리뉴 티볼리 리뷰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